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저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 떨려요. 그 리뷰 오늘 배웠는데. 아~ 네. 진짜 그렇게 하는 거죠? 팔로우 미 리뷰 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거는 우리 나이 언니한테 1:1 강수를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맞아. 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귀엽고 나는 사랑스러워. 팔로우 미 리뷰 온. 제가 원래 팔로미를 하는 내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지금은 아 진짜? 20살 대학생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다니. 이제 20살이 됐거든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20살 가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In my bag. 오늘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파우치. In my 파우치. 파우치도 귀여워. 딱 20살 파우치니까. 미키마우스. 제가 맨날 쓰는 기초 미스트랑 요즘 쓰는 크림이에요. 새로 산 블러셔고요. 쨍한 것 같은데 입술에 바르면 약간 핑크빛도 돌고 이것만 발라도 화사해질 수 있는 그런 색을 고르다 보니 이 색을 사게 되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섀도우가 바뀌었어요. 부서졌어요. 와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거다. 아 이것 봐요. 하나 사줘야겠다.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 다행히 안 부서졌어요. 이름 달달한 대추차예요. 저 맨날 바르는 색. 20살이 돼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향수. 어제 선물 받았어요. 약간 어른 여자 성인에게 나는 여름 버전. 저도 어른 하려고 저거 샀잖아요. 아 진짜? 이거는 립스틱인데 벌써 반을 넘게 썼네요. 오로지다. 아니 왜 나 20살이 쓰는 거랑 나랑 같지? 그래서 언니가 어린가 보다. 아, 정말 언니 비결이 있었네. 제가 쓰는 안경인데 귀엽죠? 어머 귀여워. 그때가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못 바꾸고 있어요. 아 거울! 아 거울! 거울도 미키야. 제가 원래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가방 안에 거울이 있어도 안 봤는데 요즘 거울 엄청 봐요. 책! 책을 늘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이 책은 다시 읽고 있어요. 어! 집게핀! 아, 이거 요즘 핫하죠. 유행이라면서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한번 꼬고 이렇게 집습니다. 예쁘죠? 이렇게만 오, 되게 성숙해 보인다. 엄청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가방이랑 파우치만 보여드리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 보여줘! 오늘은 제가 제 생얼도 볼 겸 클렌징 루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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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귀여워! 네, 세안 밴드를 하고 오늘 클렌징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우와, 이렇게 피부가 너무 좋잖아. 왔습니다. 애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요즘 계속 그런 말을 해요. 20살 되고 나서는 네 피부 있을 때 잘해라. 네 피부 있을 때 잘해라. 유수미 씨는 20살에 저 클렌징 진리를 깨우치셨네. 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리베나인 리무버로 눈화장부터 지워줄게요. 눈화가 지웠다고 조금 밍밍밍밍해졌죠? 똑같은데? 아, 해보겠습니다. 녹차폼 클렌징. 근데 이 이름처럼 녹차폼 클렌징이라서 이게 녹차도 들어가 있고 티트리 오일 성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좋아. 근데 그거 아시죠? 티트리 자체가 좀 피부 진정을 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맞아. 제가 지난 시즌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 정도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좀 믿고 쓰고 있습니다. 생크림처럼 나와요. 우와. 되게 쫀득쫀득하고 저 정도면 거품 메이커가 필요 없겠다. 알죠? 이거 탈 때 그냥 근데 솔직히 요즘 날씨가 진짜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막 일교차도 되게 크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피부가 진짜 엄청 심하게 막 울긋불긋해지고 뭐가 많이 났거든요? 딱 세안하고 딱 얼굴 보고 거울 보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이런 곳은 화이트헤드가 생기기 아주 좋으니까 더 많이 롤링을 해줘야 돼요. 거품이 좀 풍성하면은 자극이 좀 없고 예 좋아요. 소리 들으면 아는데 소리가 잘 들리나? 클렌징 ASMR 이제 닦아내보겠습니다.
완전 깨끗하고 잘 닦였다. 오.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죠? 오, 뭐 스무 살의 피부, 와. 스무 살은 다르다.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노폐물도 장난 아니고 저 피지 같은 것도 진짜 원래 없는 편인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피지, 각질, 노폐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싹쓸이 할 수 있는 스페셜 케어를 준비했습니다. 짠! 이거 보니까 다라 언니도 이거 네네. 쓰시더라고요. 젤 때 그때 우리 1회 때 했던, 때 했던 거. 아, 역시 멀 줄 아는구나. 역시. 언니 피부 비결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언니 셀프캠을 찾아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언니가 이걸 쓰시더라고요. 이거 근데 제형이 진짜 신기해요. 이런 기분 좋은 쫀쫀한 젤 타입? 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하얀색 이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곤약이에요. 아 진짜? 이 하얀 색깔 같은 곤약들이 피지랑 노폐물이랑 각질들을 흡착시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각질 제거할 때 느낌이랑 얼굴에 수분크림 바르는 그 느낌이랑 합쳐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피지랑 노폐물이랑 각질들을 이렇게 좀 녹여내는 그 멜팅 케어 맞죠? 다라 언니 맞죠? 맞아요. 네, 멜팅 케어. 이러고 1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다라 언니처럼 노래 잘 어때요? 춤은 20살 같지가 않은데? 춤사위를 20살이 이렇게 추나요? 이제 1분이 지나가지고 제가 롤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얗게 기분 좋아지는 백탁현상이라고 하나? 백탁현상이 올라오고 있어요. 롤링을 할수록. 어 근데 지금 느낌 진짜 시원해요. 그 하얀 알갱이들 같은 그 곤약들이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딱싹 쓸어가고 있는 느낌? 네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게 노폐물들이랑 이게 나와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런 거래요. 근데 이렇게 하얗게 막 백탁현상이 일어나고 막 하얘지고 있는데 이럴 때 뭘 해야 될까요? 다랑 언니 뭐 해야 될까요? 다랑 언니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뭐야? 이제 씻으면 돼요 이제. 파이팅해. 저기 깜짝 놀래가지고 놀랬어 놀랬어. 네 맞아요. 세수를 해야 됩니다.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박. 헐. 아 이거 진짜 이거 느껴봐야 되는데. 어머 리액션이 확실히 스무 살 다르다. 이거 대박. 헐. 어머나 근데 헐 대박. 어 간결하게. 우리는 와. 뭐야? 헐. 앞으로는 헐. 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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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어이없는 표정. 헐. 헐. 야 너무 예쁘다. 헐. 헐. 완전 몸이 쫀쫀해졌는데 어떻게 저 관리한 티가 좀 나나요? 어때요? 카메라 어때요? 나중에 정말 시대가 발전한다면 이 촉감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엄청 모공이 쫀쫀하게 이렇게 촥 돼가지고 피부가 되게 탱글탱글해진 느낌? 믿기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안을 다 했는데 노래 한 곡을 다 못 들었어요. 피지 분해하고 녹여내고 씻어내는 데까지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원스톱 싹쓸이 3분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저같이 귀찮은데 피부는 또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짱이에요. 여러분 제 피부 갖고 싶으시죠? 불러오시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게 나이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럽다. 나도 가진 게 나이밖에 없는데. 저 같은 귀차니스트도 요즘 기초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진짜 되게 뭐 냄새도 좋고 푸샥 하는 느낌? 이해되세요? 푸샥 하는 확실히 그 스페셜 케어를 하고 나서여서 그런지 기초가 확 잘 먹어요. 어때요? 전 좋아요? 와 피부 보석. 다른 거 흉내내도 나 저 피부는 흉내 못 내겠다. 오 진짜 애기다 애기. 모공이 없는 것 같아요. 할로윈 리뷰 끝.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